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아, 오늘은 특별히 삼촌이 이런 거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삼촌은 도대체 어떤 피아노, 삼촌이 쓰시는 피아노 톤은 뭐예요? 소리가 다르지? 자, 거기에 대해서 삼촌이 오늘 알려줄게.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이렇게 피아노가 있어.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서 소리가 날 거라고. 하지만 내가 누누이 말했듯이 얘네들은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나. 지금 마스터 건반이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너희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건 지금 너희들은 내 메인 화면을 보고 있지. 여기서 나는 로직이라는 악기를 써. 아, 악기가 아니고 프로그램이지. 바로 뭐냐면 시퀀싱 프로그램이야. 합주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야. 미디, 그치. 니네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미디라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미디가 들어갔어. 이거 뭐야? 댓글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지. 몇 개의 악기를 할 거냐고. 나는 네 개의 악기를 쓸 거야. 그렇지. 나는 네 개의 악기가 이제 네 개의 악기를 섞어서 이제 톤을 만들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딱 났으면 이런 소리가 나. 이런 Fender Rhodes. 그리고 그 다음 톤은 피아노를 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요 로직에서 Steinway Grand Piano라는 게 있어. 난요 피아노 소리를 제일 좋아해.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러는 얘가 제일 좋아. 제일 그래도 쓰기에 좋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쓸까? 내가 쓰는 톤은 요걸 난 많이 써. 비브라폰인데 이게 말렛 계열의 카테고리에 있거든. 근데 말렛이 요 로직, 나도 요 원래는 나는 로직 9을 썼어 얼마 전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요거를 산 거야. 로직 10을 돈 주고 샀지. 또 이거 다돈 주고 사야 되더라,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서 비브라폰인데 9에는 예쁜 소리가 많은데 이 10에는 예쁜 말렛들이 별로 이렇게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땡큐인 게또 뭐냐면, 여기 레가시라는 게 있어. 그럼 로직 9에 있는 악기들이 여기 딱 내가 9에서 쓰던 것들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렛. 아, 여기는 말렛이 아니고 여기 카테고리 있어. 키보드에 들어가면 여기 말렛이 있지. 여기 보면 요 로터리 비브라폰이라는 게 있어. 요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패드를 쓸 거야. 근데 패드를 어떻게 쓸 거냐면, 패드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세컨 건반 동영상에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떤 패드를 쓸 거냐면, 내가 쓰는 패드를, 나는 팝 스트링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웜 스트링을 써볼까? 자, 이렇게야. 이렇게 네 가지 악기를, 잠깐만, 스트링 쓰면 안 되겠다. 이거를 패드를 쓴다 그랬지? 그런데 그왜 신디사이저에 패 신스 스트링 가서 스무드. 요거 쓰자. 자, 요렇게야.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써. 원래 그 메인 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건 로직 시퀀싱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악기들을 라이브에서 쓸수 있게 만드는 건데, 나는 라이브에서 불안해서 컴퓨터를 안 써. 그런데 아무튼 뭐 녹음할 때, 그래서 얘네들 한꺼번에 이렇게 랩 버튼을 다 눌러버리면 얘네들이 소리가 한꺼번에 나. 근데 지저분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에디팅이야.
일단 하나하나의 소리를 다시 에디팅을 내가 해볼게. 상상으로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요게, 지금 이 소리는 너무 스트레이트해. 그래서 여기에 비브라토를 걸수 있어. 모듈레이션.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니네 신디사이저에 있는 이런 모듈레이션 휠이 있지. 보이나? 그래서 요 소리가 모듈레이션 휠을 올리면 이렇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아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요 화면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여기 에디팅을 하는 데가 있어. 그럼 여기 트레몰로 섹션이 있어. 그럼 여기서 요거 인텐시 레이트 얘는 얼마나 줄 거냐? 아니면 인텐시티 얘도 그거야. 그래서 지금은 플랫해. 하지만 얘를 주면 비브라토가 생기지. 이건 스테레오 얼만큼 벌릴 것이냐? 더 레이트를 주면 많이 주면 아이고, 마우스가 오르지. 자, 요 정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그래서 이제 코러스를 빼자. 난 코러스 별로 안 좋아해서. 베이스를 좀 빼고. 그러니까 믹스를 하는 거 서로와. 그래서 요 소리는 요 정도 단순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아노. 뭔가 릴리즈가 길어. 그래서 얘를 눌러서 팩트하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요즘에 릴리즈를 이렇게 끊어주면 좀 매력적으로. 요런 거. 좀더 주자. 릴리즈가 길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피아노는 좀 짧게 가야지. 이런 매력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됐고, 그럼 두 개를 섞으면 이런. 근데 지금 피아노 소리가 살짝 큰것 같아. 그래서 줄일게. 이런 소리가 나지. 이런 좀 여기다가 이제 비브라폰을 섞을 거야. 얘는 뭐 특히 얘도 뭐 EX24라는 이 악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얘 여기서 뭐 ADSR 같은 거, 어택. 변했지. 어택을 조금 줄일게. 그다음에 릴리즈를 조금 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컷오프라고 하는 멍청하게 만든. 요런. 살짝 어둡게 만들었어.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섞었으면 이런 소리가 나지. 이런 소리. 거기다가 패드를 좀, 원래 나는 패드를 안 섞었었는데 요번에 넣어볼게. 요 패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요거다. 이것도 ES24인데, 자, 이러면 이런 좀 너무 팻하고 웅장한 소리가 나. 그래서 요거를 좀 깎아줘. 그럼 요런 소리가 컷오프를 깎아주면 요런 소리가 나. 그다음에 이거 좀 릴리즈가 길어. 그래서 좀만 줄여줘. 그러면 얘네가, 얘를 만약에 피아노 두 개랑 섞으면, 근데 너무 커. 그래서 볼륨을 또 줄여줘. 그러면 존재감이.
요런. 그리고 요게 두 개가 뭉쳤을 때 EQ가 얘가 지금 보면 로우가 세지. 따라서 깎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 무거운 게 줄어들었어. 오케이. 피아노도 사실 EQ 내가 좀 만져. 뭐냐면 좀 빈티지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로우를 깎고 하이도 깎고. 그러면 만약에 하이를 더 깎으면 뭔 소리가 나냐면 라디오에서, 니네들 알아? 라디오? 그 다음에 이거 얘를 빼. 요런 하이망 힙합에서 이런 소리가. 근데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이지? 따라서 다시 그냥 요 정도 로우만 좀 깎아주면 될 것 같아. 됐다. 그럼 요 소리와 이제 패드를 좀만 더 줄여서 요런 소리가 나. 여기다가 Fender Rhodes로 섞어주면 그래서 발라드에서 그리고 여기 비브라폰까지 합쳐주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줄이자. 그래서 뭐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 볼륨 조절도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뭐 좀 피아노를 좀 더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피아노의 이 릴리즈를 줄이면 좀 펑키 같은 거 칠 때 뭐 소리들을 이제 너희들이 잘 만들어서 너희도 한번 해봐. 만약에 로직이나 게러지밴드나 큐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너무 무겁다 그러면 패드를 빼고 여기서 뭐 비브라폰 빼. 아이고 아이고. 얘를 빼.
그러면은 피아노랑 아니면은 뭐 얘를 빼고 피아노랑 비브라폰. 비브라폰을 넣으면 좀 아련한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서 또 많이 아니면 피아노를 빼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요 세 개를 잘 네 개나 세 개나 또 아니면 뭐 다른 거 악기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들이 넣어보면 또 새로운 소리를 너희들만의 새로운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오늘은 내가 요거 한번 너희들에게 퍼줬다. 그래서 요런 소리들 따라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도 되지만 신디사이저의 멀티 모드로도 요새 좀만 설명서나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면 신디사이저에서도 요런 소리를 넣어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 분명. 그래서 너희들만의 톤, 요즘에 자기 색깔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너희들도 만들어 보도록 해봐. 알겠지? 안녕.